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1 키친스 온 휠스 15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1 키친스 온 휠스 이동식 주방이란 뜻입니다. 자, buying food 음식을 사는 것 out of a vehicle 자동차에서 자, out of는 뭐뭐에서죠. 자, 자동차에서 음식을 사는 것은 is an actually long standing American tradition. 자, actually 실제로 long standing 오래된 미국의 전통이다. 자야 섹스에 나간 말이죠. 이번 과에서는 이 푸드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푸드 트럭. 푸드 트럭은 이제 large vehicle 커다란 차량이다. 자, 그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There is equipped 장비를 갖춘 뭐 하기 위하여 to cook and sell food. 자, 요리하고 음식을 요리하고 팔기 위하여 장비를 갖추게 된 그러한 커다란 차량이다. Equipped는 뭐뭐하기 위해 장비를 갖춘 이란 뜻입니다. Some 몇몇은 sell frozen or prepackaged food. 자, 몇몇 푸드 트럭은 자, 냉동에 그리고 미리 준비된 음식을 판매합니다. 냉동 또는 미리 준비된 음식을 판매합니다. 자, 프리패키지드 하면은 미리 준비된 이란 뜻이죠. 푸드를 꾸며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프로즌도 푸드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썸이 나왔으면은 저 당연히 others도 나오겠죠. 몇몇은 이렇고 다른 몇몇은 그렇다. 자, 다른 몇몇 푸드 트럭은 have onboard kitchen. 자, onboard는 차 내에 이런 뜻입니다. 차 내 주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prepare food from scratch. 자, from scratch라는 거는 아무런 준비 없이 처음부터 이런 말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샌드위치,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즈, and other regional fast food dish are common. 샌드위치나 햄버거나 프라이즈, 그리고 다른 지역 패스트푸드 요리가 흔한 요리입니다. 흔합니다. regional 하면은 지역의 이런 뜻이죠. regional 패스트푸드라는 거는 그 지역의 패스트푸드입니다. dish는 음식이죠. 푸드트럭 have become a popular business in itself. 자, 푸드트럭은 in itself 그 자체로 인기 있는 사업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완료 계속형법 우와 또는 a stepping stone to something bigger. 자, bigger라는 형용사 비교급이 something이란 명사를 후치 수식하고 있죠. stepping stone to라는 거는 뭐뭐로의 디딤돌입니다. 푸드트럭은 또는 자, 좀 더 큰 어떤 것으로의 디딤돌이 되어 왔습니다. day 여기서 day라는 거는 당연히 푸드트럭이죠. 자, 푸드트럭은 also found 또한 발견이 됩니다. 어디에서? in TV shows and movies. TV 쇼와 영화에서 푸드트럭이 또한 발견이 됩니다. The food truck that we see today입니다. 자, 위 앞에는 관계의 대명사 목격격 대시 생략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food truck은 seem quite new and contemporary, 꽤 새롭고 현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seem이라는 불완전 자동사의 주격 보호 자리에 new and contemporary라는 형용사가 쓰인 거죠. 당연히 quite라는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contemporary 하면 현대 이런 뜻입니다. 자, in fact, 실제로 The History of Food Truck, 푸드트럭의 역사는 is quite long, 꽤 깁니다. 자, 문법 설명입니다. 부정대명사 one, ones와 지시대명사 that, those의 단복수에 주의하십시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자, I don't want an apple pie. 나 애플파이 원치 않아요. I will take a peach one. 나 복숭아파이 먹을래요. 사과파이 원하지 않아요. 복숭아파이 먹을래요. 자, 여기서 파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니까 파이를 원으로 받았죠. I would like five ice cream cones. 아이스크림 콘 다섯 개를 원합니다. Do you have chocolate one? 초콜릿 아이스크림 있습니까? 네, 아이스크림 콘즈가 두 번 반복되니까 두 번째 거를
자, 이 원즈로 바꾼 게 보이죠? 자, 지시대명사용법 중에 that 도우즈용법이 있습니다. 명사의 반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일 대상, 비교 대상을 that이나 도우즈로 바꾸죠. 단수명사는 that을 쓰고 복수명사는 도우즈를 씁니다. The crime of 부산. 자, 부산의 기후는 is milder than that of 서울. 서울의 기후보다 더 온화하다. 기후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니까 명사의 반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일 비교 대상에 때 that을 썼다는 거죠. The people of 서울. 서울 사람들이 are relatively busier than those of 부산. 부산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바쁘다. 자, 사람들이라는 말이 반복되니까 도우즈로 바꾼 거죠. 복수명사는 도우즈로 바꾸고 단수명사는 that으로 바꾼 겁니다. The population of 서울. 자, 서울 인구가 is larger than that of 부산. 부산의 그것, 즉 부산의 인구보다 더 많다. The population이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명사를 that으로 바꿨죠. 자, bicycle at that time. 그 당시의 자전거는 looked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today. 오늘날의 자전거와 꽤 다르게 보였다. 자, bicycle 두 번 나오니까 두 번째 bicycle을 자, 이 those로 바꾼 거 보세요. 아, 복수명사가 반복되면 those로 바꾸는구나. 단수명사가 반복되면 that으로 바꾸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Eating in an indoor restaurant. 실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 자, 인도어 레스토랑, 실내 식당이죠. 자,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는 is라는 단수를 쓰는 게 맞죠. 자, actually a more recent concept. 자, 컨셉트는 개념이죠. than, 뭐뭐보다도. 자, 이 that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는 컨셉트입니다. 두 번째 컨셉트를 that으로 바꾼 거죠. of buying food from a temporary seller. 자, 이 temporary 하면은 일시적인 이란 뜻이고요. 임시적인 이란 뜻이고요. setup은 설비입니다. Such as 뭐뭐와 같은. 자, 카트는 수레입니다. 그래서 자, 실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 Eating in an indoor restaurant. 실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실제로 좀 더 최근의 개념입니다. 뭐보다도 수레나 트럭 같은 임시 설비로부터 음식을 사 먹는 개념보다도 실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행동은 실제로 좀 더 최근의 개념입니다. American have always been quite comfortable. 미국인들은 항상 꽤 편안해 왔습니다. 뭐 하는데? Getting their food on the street. 자, on the street는 거리입니다. 자, 거리에서 음식을 먹는데 미국인들은 항상 꽤 편안해 왔습니다. Being nicknamed roach coaches. Roach라는 거는 cockroach, 바퀴벌레고요. Coach는 마차입니다. 자, being nicknamed는 별칭이 불려지다. 자, 닉네임이 별명을 부르다는데 수동형이 돼 있죠. 자, although food truck are nicknamed roach coaches. 요게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예요. 자, 바퀴벌레 마차들로 별명이 불려지긴 했지만 food truck은 have been around for years in America. 미국에 여러 해 동안 예, 있어 왔습니다. 자, for years는 여러 해 동안, have been around는 있어 왔다 이 말이죠. Here, 여기에서 we take a look at how, 우리는 어떻게 뭐뭐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자, take a look at, 살펴보다. 자, 텍사스 척 웨건, 척이라는 거 음식물이죠. 척 웨건은 취사마차입니다. 음식물을 해먹을 수 있는 포장마차죠. Keen Korean Taco Entrepreneur, 열정적인 한국식, 한국의 타코 기업가. And a gourmet boom. 자, gourmet은 미식가입니다. 미식가 급증. 이런 것들이 어떻게 help secure their popularity and prospect. 자, 여기서 secure는 확보하다는 뜻이고요. popularity 인기, prospect는 장래성입니다. 어떻게 텍사스 취사 마차들과 열정적인 한국 타코 기업가, 그리고 미식가의 선호도 급증이 그들의 인기와 장래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여기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16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Origins, 푸드트럭의 기원이죠. The origin of modern American food truck. 현대 미국 푸드트럭의 기원은 can be traced to Texas Chuck Wagon. 텍사스 취사 마차로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be traced to라는 거는 어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다 이런 말이죠. 척 외거는 취사마차입니다. 그 다음에 that was가 생략이 되어 있죠. 본, 태어난 이란 뜻이죠. 뭐 동안에 during the post civil war cattle boom. 자, 이 미국의 남북전쟁을 civil war라고 합니다. civil 대문자 쓰고요. war도 대문자 씁니다. civil war를 소문자로 쓰면은 내란이 되죠. 미국 남북전쟁 이후 호황을 이룬 소몰이를 포스트 시빌 워 캐틀 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 현대 미국식 푸드트럭의 기원은 미국 남북전쟁 이후 호황을 이룬 소몰이 기간 동안 태어난 텍사스 취사마차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죠.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What is another name for food truck that people use? 사람들이 사용하는 푸드 트럭을 위한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여기서 또 다른 이름 별명이겠죠? Roach coaches. 바퀴벌레 마차들이 되겠죠. 자, in 1886, 1886년에 자, 찰스 굿나잇이라는 캐틀맨 목장주가 자, 둘이 서로 동쪽이죠. 찰스 굿나이트란 이 목장주가 리모델 언 올드 US 아미 트럭, 오래된 미국의 군대 트럭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개조했습니다. 뭘 가지고? 키친 서플라이즈, 주방용품을 가지고 이집트 스토어, 이제 스토어는 저장하다죠. 자, 라이크 이하와 같은 저장하기 쉬운 음식을 가지고 개조를 했다 이거죠. 자, 커피와 색이라는 건 자루 봉지고요. 콘밀은 옥수수 가루입니다. 그래서 커피와 옥수수 가루 봉지와 베이컨과 소금에 절인 비프, 소고기죠. 썰티드는 소금에 절인이죠. 이러한 저장하기 쉬운 음식을 가지고 그리고 주방용품을 가지고 이 찰스 굿나이트라는 목장주가 오래된 미국 군대 트럭을 개조했습니다. The need, 필요성이죠. 무슨 필요성? To feed, 먹이고 care for, 돌볼 필요성. 누구를? 자, crews of cowhand. Cowhand는 목장 노동자죠. 목장 노동자 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필요성이 result in the invention of wagon. 그 마차의 발명을 초래했습니다. result in 뒤에 결과 나오죠. 뭐뭐를 초래하다. result from 원인은 뭐뭐에 기인하다는 뜻이죠. 두 개 반드시 비교해 놓도록 합시다. 자, around the same time, 거의 같은 시기에 저기서 벤더라는 단어 알아둡시다. 벤더는 판매하는 사람이죠. 소비자는 벤디고요. So on the east coast, 동쪽 해안가에서 a street vendor, 노점 상인입니다. named 뭐뭐라고 불려진 자, 와일트 스코트라고 이름이 불려진 거리의 노점 상인이 cut windows into a small covered wagon, 작게 커버를 갖고 있는 마차에 창을 냈습니다. Cut windows into라는 건 어디 어디에 창을 냈다 이 말이죠. And parked it. 그리고 그 포장마차를 주차시켰습니다. 어디에? In front of 뭐뭐 앞에. Local newspaper office in Providence, Rhode Island. 자, Providence, Rhode Island에 있는 그 지역 신문사 사무소 앞에다가 그 포장마차를 주차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는 웨건, 포장마차가 되겠죠. 커버드 웨건이라는 거는 뚜껑이 덮인 마차, 즉 포장마차를 뜻합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독립분사구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독립분사구문이 뭐냐면요,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서로 달라요. 이럴 경우에 자,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를 모두 남겨놓는 분사구문, 우리는 그러한 분사구문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As the monkey came home, 원숭이가 집에 왔을 때 the fox was sleeping, 여우는 자는 중이었다. 자, 주절의 주어인 the fox와 종속절의 주어인 the monkey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인 the fox도 쓰고요, 종속절의 주어인 the monkey도 쓴다 이거죠. 이러한 분사구문을 우리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As it was too cold, 너무 추워서 I got a cold, 나는 감기에 걸렸다. 여기서도 it being too cold, I got a col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If the weather permit, 날씨가 허락한다면 we will go hiking, 우리는 도보 여행을 갈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weather permitting을 쓴다. 더 weather permitting 안 쓰고요. 문 뒤에 더를 생략한다는 거 조심합시다. 자, weather permitting, 날씨가 허락한다면 we will go hiking, 우리는 도보 여행을 갈 것이다. 이렇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를 모두 쓰는 분사구문을 우리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Walter sitting on a box inside. 여기서 box inside라는 거는 그 포장마차 내부의 상자입니다. 원래 문장은 as Walter sat on a box inside가 되겠죠. 자, 포장마차 내부의 상자에 Walter 씨가 앉아있는 채로 저널리스트, 신문기자들과 프레스맨, 인쇄공들이 came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즉 신문기자와 인쇄공이 보트 샀습니다. 뭘 샀습니다? 샌드위치도 사고요, 파이를 사고요, 커피를 샀습니다. 그 포장마차로부터, from the wagon, 그 포장마차로부터. 그러니까 보트 앞에는 저널리스트 앤 프레스맨이 생략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과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1, Kitchens on Wheels 17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17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A more immediate line. 자, immediate, 직접적인 line은 계보죠. 자, 좀 더 직접적인 계보는 can be drawn. 자, 이을 수 있습니다. 자,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자, from ice cream and taco truck부터 to the gourmet option we see now까지. 그쵸? 그래서, 자, 좀 더 직접적인 계보는 아이스크림과 타코 트럭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we see now,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미식과 선택 사항까지 이을 수가 있습니다. 이 gourmet라는 거는 미식가라는 뜻이죠.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y did Charles Goodnight invent the chalk wagon? 그렇다면은 찰스 굿나잇이 왜 취사마차를 발명했습니까? He didn't feed and care for crews of cowhands. Cowhands라는 거는 목장 노동자죠. 그는 목장 노동자 무리를 먹이고 돌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 as a kid, 어린아이로서. 자, 어떤 어린아이? Growing up in Los Angeles. 자, 로스앤젤레스에서 성장하는 어린아이로서. When I thought of food truck, 내가 푸드 트럭을 생각했을 때, I thought of taco truck, 나는 타코 트럭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필 쉔이라는 The Corridor of Food Truck Road Trip, 쿡북, 자, 요리책, 푸드 트럭 로드 트립이라는 요리책의 공동 저자인 필 쉔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필 쉔과 이러이러한 책의 공동 저자는 동격이 되겠죠. 쿡북은 요리책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수거 하나 알아둡시다. Credit A as B 하면은 A를 B로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The First는 첫 번째 사람이죠. Pioneer, 개척하다는 뜻인데 To Pioneer가 명사 The First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죠, 용법이죠. 자, 컨셉트는 개념이죠. 자, 몇몇 사람들은 라울 마티네즈, 킹타코의 라울 마티네즈를 그 개념을 개척한 첫 번째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마티네즈 converted an old ice cream truck into a kitchen. 자, convert A into B, A를 B로 개조했다. 그죠? 과거형이니까. 마티네즈는 오래된 아이스크림 트럭을 자, 주방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began selling tacos out of it in East Los Angeles in 1974. 1974년 동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트럭으로부터 타코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시 가르키는 거는 그 개조한 트럭이죠. Do there were mobile kitchens selling Mexican food around? 자, 주변에 around. 주변에 멕시코 음식을 판매하는 이동식 주방이 있었지만, 자, mobile 하면 이동하는 이란 말이죠. Martinez converted ice cream truck. 자, 이 converted는 개조된 이란 뜻이죠. Martinez의 개조된 아이스크림 트럭은 is how the taco truck was born.
타코 트럭이 태어나게 된 방식입니다. 하우는 뭐뭐인 방식이란 뜻이죠. Transition into street gomet. 자, transition into라는 것은 어디로의 이동이란 뜻입니다. 자, 이 gomet은 미식가죠. 거리의 미식가로의 이동이란 뜻입니다. 자, when Mark Manguera and his friend Chef Roy Choi opened a Korean BBQ taco truck cookie in 2008. 자, 2008년도에 in 2008. 2008년도에 마크 망구아라와 그의 친구인 요리사 로이 최가 오픈 열었을 때, 자, 한국 BBQ 타코 트럭인 코기를 열었을 때, and hit the street in LA, LA 거리에서 유행을 했을 때, 자, 히트는 유행했다. It 그것 즉 Korean BBQ 타코 트럭은 forever changed the food climate. 자, 이 climate라는 건 사회 풍조죠. 그것은 즉 한국식 BBQ 타코 트럭은 영원히 음식의 풍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They came up with the idea of combining Korean style meat with Mexican tacos. 자, come up with라는 거는 뭐뭐를 제안하다 이런 뜻이죠. Came up with 뭐뭐를 제안했다. 아이디어와 OV하는 동격입니다. Combine A with B는 A와 B를 결합하다. 한국 스타일의 고기와 멕시코 타코를 결합시키는 생각을 그들이 제안해냈다. 자, 포터블 앞에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인데요. 원래 문장은 because the taco was입니다. because the taco was가 빙으로 바뀐 거죠. 타코가 포터블 들고 다닐 수 있고 affordable 가격이 적당하기 때문에 알맞았기 때문에 자, 타코는 자, be in search of라는 거는 뭐뭐를 찾다 quick 빠르고 tasty 맛있는 bite 한입거리 간식이죠. 빠르고 맛있는 한입거리 간식을 찾는 커스터머 고객들에게 타코는 fun 재미있고 accessible 접근 가능하고 perfectly suited 완전히 적합한 음식이었다. Cookie also proved that 자, 대시 생략되어 있죠. Cookie는 또한 대절리아를 입증했습니다. The food truck 그 푸드 트럭이 was now a place 이러한 장소였다. 어떤 장소? Where 이하인 장소. 자, 선행사가 더 플레이스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썼죠. People could get unique restaurant quality food. 자, unique는 독특한, restaurant quality는 식당 품질의 음식이죠. 자, 독특하고 식당 품질의 음식을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푸드트럭이었다라는 사실을 코기는 또한 입증했습니다.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at did Raul sell in the converted ice cream truck? 자, 컨버티드는 개조된. 자, 라울은 컨버티드 아이스크림 트럭, 개조된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무엇을 판매했는가? 타코스, 타코를 판매했죠. People went crazy for it. 자, go crazy for는 열광하다. 자, went가 쓰였으니까 열광했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했다. 즉, 타코에 열광했습니다. 이 시간을 키는 거는 타코죠. And did not hesitate to form a block long line. Even before the truck showed up. 자, show up은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그 트럭이 나타나기 전에 한 블록 길이에 줄을 서는데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hesitate 망설이다, form은 형성하다, 만들다 이 말이죠. How did people know?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The truck would be parked there. 트럭이 그곳에 주차하게 될 거라는 걸. 자, 파크는 주차하다. 트럭이 그곳에 주차하게 될 거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Cookie pioneered the food truck's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 social media. 자, pioneer 개척하다, pioneered 개척했다. symbiotic 공생의 이런 뜻입니다. Cookie는 social media를 가지고 그 food truck의 공생 관계를 개척했습니다. Being one of the first food truck to utilize SNS to promote their location. 그들의 위치를 promote 홍보하기 위하여. 자, to 앞에 in order 생략되어 있죠. 그들의 위치를 홍보하기 위하여 SNS를 이용한 최초의 푸드트럭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분사구문 결과죠. 그 결과 하나가 되었다. utilize는 이용하다 뜻입니다. So, since then, 그때 이래로 자,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죠. 푸드트럭
Have become a respectable way. 푸드트럭은 상당히 좋은 방식이 되어 왔습니다. 뭐 하는데? 자, aspire, 열망하다, 포부를 갖다. aspiring chef, 포부를 가진 요리사가 to launch their career, 그들의 경력을 시작하는데. 자, 그때 이래로 푸드트럭은 열망을 가진, 포부를 가진 요리사가 그들의 경력을 런치 시작하는데 상당히 좋은 방식이 되어 왔습니다. respectable 하면은 상당히 좋은이란 뜻이죠. 런치는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과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1, Kitchen's on Wheel 18쪽 8번째 줄부터입니다. The biggest advantage, 가장 큰 장점이죠. 푸드트럭 have, 푸드트럭이 가지고 있는 자, over라는 거는 뭐뭐에 비하여 이런 뜻입니다. Traditional brick and mortar restaurant이라는 거는 아주 전통적인 벽돌과 몰타르로 된 오프라인 식당을 뜻합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식당에 비하여 오버는 뭐뭐에 비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식당에 비해서 푸드트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is very low cost, 아주 싼 가격, 아주 싼 저가이다. New chef, 새로운 요리사들은 어떤 요리사? Who want to share their food with the world? 세상과 함께 그들의 음식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요리사들이 New food truck, 자, 이 푸드 트럭을 이용합니다. To gain, 얻기 위하여, 자, to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자, gain exposure라는 거는 노출되다는 뜻입니다. exposure 노출이죠. 자, stepping stone to라는 거는 뭐뭐에 대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as는 뭐뭐로서 More conventional restaurant work. 자, conventional은 전통적인. 자, 그래서 세상과 함께 그들의 음식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요리사들은 좀 더 전통적인 식당 일을 향한 디딤돌로서 노출되기 위하여 푸드트럭을 이용합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thanks to 뭐뭐 덕분에, thanks to the trend. 트렌드는 성향이죠. 그 성향 덕분에 푸드 러버스, 식도락가들이 get to eat, 먹게 됩니다. More and more diverse dishes for a great price. 자, for a great price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식도락가들이 더 다양한 요리들을 먹게 됩니다.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diverse 하면은 다양한 이란 뜻이죠.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For what purpose did the food truck Hogi use SNS? 어떠한 목적으로 푸드트럭 코기는 SNS를 이용했는가? 코기 used SNS. 자, 코기가 SNS를 이용했습니다. To promote their location. 그들의 위치를 홍보하기 위하여. 자, 이 promote 홍보하다는 뜻이죠? 코기는 그들의 위치를 홍보하기 위하여 SNS를 이용했습니다. Soon, 곧, it will shock nobody. 자, 그것은 아무도 놀라게 하지 않을 겁니다. 쇼크는 누구를 놀라게 하다, 누구에게 충격을 주다죠. 자, 여기서 if 해석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if는 도우의 뜻입니다. 뭐뭐 한다 할지라도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 although의 뜻입니다. 자, a person says,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자, 대생략되어 있죠. He got his sophisticated lobster roll. 자, sophisticated, 질 좋은 lobster roll은 가재 롤이죠. 오거닉 퀴노아 브리또. 자, 이거 퀴노아 브리또는 이 곡식류인 퀴노아 가루로 만든 토틸리아의 고기, 콩 등을 싼 멕시코 음식이라고 합니다. From guy in a van. 자, 이 guy라는 거는 남자, 밴은 트럭, 즉 푸드 트럭이죠. 푸드 트럭에 있는 노점 상인 남자로부터 유기농 퀴노아 브리또 또는 고급 바다 가재 롤을 그가 사 먹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아무도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19쪽의 첫째 줄입니다. The future of food truck. 푸드트럭의 미래죠. 자, 푸드트럭스. 푸드트럭들은 have grown apart. 자, grow apart from은 뭐뭐와 사이가 멀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mere, 단순한 게릴라 루트, 게릴라적인 기원이죠. 푸드트럭은 그들의 단순한 게릴라적인 기원으로부터 사이가 멀어져 왔습니다. 자, 콤마 찍고 위치는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요. 이거는 and, is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즉 앞문장 사실은 comes with several pros and cons, 몇 가지 찬반 양론과 함께 오게 됩니다. 즉 몇 가지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네, pros는 찬성이고요, cons는 반대입니다. 자, on one hand, 한편으로는 greater acceptance and popularity, 자, acceptance는 수용이고요, popularity 인기입니다. 자, 푸드트럭에 대한 수용과 더 큰 수용과 인기는 자, lead to 뭐뭐를 초래하다, have led to designated food truck spaces, 지정된 designated 지정된 푸드트럭 공간을 초래했고요, and food truck association to support the rights of food truck owners, 푸드트럭 소유자의 권리를 서포트 지지해주는 푸드트럭 협회를 초래했습니다. association 협회 명사죠. 그 명사를 꾸며주는 to support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자, on one hand가 한편으로는, on the other hand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죠. 자, official 공식적인 inspection 검열이 have also increased 또한 증가되어 왔습니다. 자, 콤마 찍고 위치, 그러한 사실, 공식적인 검열이 또한 증가되고 있다는 그 사실은 result in 뭐뭐를 초래합니다. 뒤에 결과 나오죠. more regulation about 이하에 대한 더 많은 규제를 초래합니다. regulation, 규제죠. operate, 운영하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푸드트럭이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규제를 이러한 사실은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사실이 뜻하는 것은 공식적인 검열이 또한 증가됐다는 사실이겠죠. 자, though he has been concerned. 자, be concerned라는 것은 걱정이 되답니다. 비록 그가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자, 데니스 롬바드라는 Executive Vice President at American Food Company, 미국 음식회사의 부사장인 데니스 롬바르디가 says, 됐절리아라고 말합니다. 대생략됐죠. Food truck owners, 푸드트럭 소유자들이 still have reason, 여전히 이유가 있다, 이유를 가지고 있다. 무슨 이유? To be optimistic for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낙관적이 되는, 긍정적이 될 만한 이유를 푸드트럭 소유자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미국 음식회사 부사장인 데니스 롬바르디가 말하고 있습니다. Optimistic 하면 낙관적인, pessimistic은 비관적인, 같이 알아두세요. 자,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The food truck market, 푸드트럭 시장이 will continue to grow, 계속해서 자라날 거야. 자, continue to 계속해서 뭐뭐하다. Because, 왜냐면은, food truck are still a very small fraction of food industry. 자, still은 여전히 이런 뜻이고요. fraction은 부분입니다. industry는 산업이죠. 푸드트럭은 여전히 음식 산업의 매우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푸드트럭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야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y does Mr. Lombardi believe that the American food truck industry will keep expanding? 자, expand라는 거는 팽창하다죠.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왜 Mr. Lombardi는 미국의 푸드트럭 산업이 계속해서 팽창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He believes that American food truck industry will expand. 자, 그는 미국 푸드트럭 산업이 계속 팽창할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푸드트럭 are still a very small fraction of the food industry. 푸드트럭은 자, 이 음식 산업의 여전히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푸드트럭 산업은 팽창할 거야 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독립분사 구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분사 구문은 어떻게 만들죠?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를 동사 원형 ing꼴로 바꿔주는 게 분사 구문이죠. 그럼 여러분은 독립분사 구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가 서로 다르다. 그럴 경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 줘야 합니다.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 등을 나타내는 이러한 문장 구조. 우리는 이런 것을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When our dinner was over. 자, be over는 끝났다. 자, 우리의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we went out for a walk. 우리는 산책하러 나갔다. 자, 주절의 주어인 we와 종속절의 주어인 our dinner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를 동사원형 ing로 바꾸는 분사구문에서 서로 다른 주어, 주절의 주어와 다른 종속절의 주어를 남겨놔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이러한 문장 구조를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Our dinner being over. 그쵸.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가 being으로 바뀐 건 분사구문 맞지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종속절의 주어를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법 구조를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our dinner being over. 우리의 저녁이 끝났을 때 we went out for a walk. 우리는 산책하러 밖에 나갔다. 예시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as there was no seat in the bus. 버스에 좌석이 없었기 때문에 자, I kept standing all the way. 자, all the way 계속이죠. 나는 계속 서 있었다.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 자, 일단은 자, 주절의 주어는 I입니다. 종속절의 주어는 no seat가 주어가 돼야 하지만 대어가 들어간 문장 같은 경우는 마치 대어를 주어인 것처럼 분사구문 바꿉니다. 그래서 there being no seat in the bus 이렇게 쓴다는 거죠. 버스에 좌석이 없어서 I kept standing all the way. 나는 내내 서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대어가 들어간 분사구문은 대어를 마치 주어인 것처럼 남겨놓는 문장을 쓴다는 거죠. 독립분사구문에서 대어가 들어가는 문장 반드시 주의하도록 하세요. 이번 과에서는 관계부사에 대한 문법 구조를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의 역할하는 것을 우리는 관계대명사라고 하고요. 접속사 더하기 부사의 역할하는 것을 우리는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빠진 문장, 소유격이 빠진 문장, 목적격이 빠진 문장, 뭔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죠. 관계 부사 역시 관계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행사가 때를 나타내는 경우 관계 부사 when을 쓰고요.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관계 부사 where를 사용합니다. 자, 관계 부사 예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This is the place in which my grandfather worked. 이곳이 우리 할아버지가 일한 장소이다. 자, in which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 뭐로 바뀌죠? 그렇죠. where로 바뀌죠.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낸 말이 나왔으니까요. 맞습니다. 여기는 나의 할아버지께서 일했던 장소이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this is the hospital in which I was born. 이곳이 내가 태어났던 병원이다. 자, in which는 뭐로 바꾸죠? 아니, 선행사가 the hospital이란 장소가 나왔으니까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 where로 바꾸면 되죠. 왜? 장소, hospital, 장소가 선행사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태어난 병원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1 Kittens on Wheels After You Read와 Read More Culture입니다. 1과의 After You Read입니다. 첫 번째 네모입니다. 자, Food Trucks in the Past 과거의 푸드 트럭입니다. In 1886 1886년에 자, 취사마차, 척 외관이죠. 자, 취사마차가 was invented in Texas, 텍사스에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it, 그것, 그 취사마차는 was the beginning of food truck, 푸드 트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울 마티네즈가 opened a taco truck in LA, LA에서 타코 트럭을 열었습니다. And 그리고 it, 그 타코 트럭이 play the role, 자, play the role 하면은 역할을 하다 이거죠. 자, 무엇의 역할을 하다? of the connecting bridge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자, 뭐와 뭐 사이에
올드 푸드트럭, 오래된 푸드트럭과 더 커런트 스타일 오브 푸드트럭, 현재 스타일의 푸드트럭. 자, 오래된 트럭과 현재 스타일의 푸드트럭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로서 그것이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네모입니다. 푸드트럭 in the present, 현재의 푸드트럭이죠. 자, 마크의 로이가 자, pioneers, 개척자들입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y were the first food truck owner, 그들이 최초의 푸드트럭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To use SNS to communicate with their customers. 자, customer, 손님이죠. 그들의 손님과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SNS를 사용한 최초의 푸드트럭 사용자이기 때문에 마크와 로이가 파이어니어, 개척자입니다. New chef, 새로운 요리사들이 자, be interested in 어디어디에 흥미가 있다. 새로운 요리사들이 자, opening food truck, 푸드트럭 여는데 흥미가 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it, 그것은 can play the role of a stepping stone to their own restaurant in the future. 자, 미래에, in the future, 미래에 그들 자신의 식당을 열 수 있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딤돌, 영어로 stepping stone이 되겠죠. 세 번째 네모입니다. Food truck in the future. 그러면 미래의 푸드트럭은 어떤가? 자, Moa and Moa Diverse Gourmet. Diverse 하면 다양한, Gourmet는 미식가죠. 자, 더 많은, 점점 더 많은 다양한 미식가 음식이 will be served in food truck. 자, 푸드트럭에서 제공이 될 겁니다. 자, 서브는 제공하다. According to 모모에 따르자면, 자, 데니스 롬바드리에 따르자면 푸드트럭 마켓, 푸드트럭 시장은 will continue to grow,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B번입니다. Based on your understanding, 당신의 이해에 기초하여 answer the question, 자, 질문에 답을 하시오. The main customer of Walter Scott Food Wagon, 자, Walter Scott의 음식 마차의 주요한 고객들은 reporters, 저 기자들이었죠? 정답은 B번이죠. 2번입니다. 자, cookies use of SNS. 자, 쿠키의 SNS 사용은 is notable, 주목할 만합니다. notable, 주목할 만한. because, 왜냐면은, no food truck ever adopt SNS for marketing. 어떠한 푸드 트럭도 마케팅을 위해서 SNS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답은 A번이 답이 되겠죠. time to think입니다. 생각할 시간이죠. Have you ever seen food truck in Korea? 한국에서 푸드트럭을 본 적이 있습니까? Where did you see it? 어디서 푸드트럭을 보았습니까? And what did they sell? 그들이 무엇을 팔았습니까? So, what do you predict for the future of food truck business in Korea? 한국에서 푸드트럭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언을 하시겠습니까? 자, C번입니다. Read Tyler Florence Advice. 자, 타일러 플로렌스의 충고를 읽어보시오. And summarize it.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보시오. Then, 그런 다음에 add your advice. 당신의 충고를 더하시오. A successful food truck. 성공적인 푸드 트럭은 has to have a crystal clear brand name. 자, crystal clear라는 것은 수정같이 깨끗한이라는 뜻이죠. 수정같이 깨끗한 브랜드 이름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은 spice up my dish. 자, 나의 요리, my dish. 나의 요리에 양념을 더 주세요. 라는 말은 is not a good name if it sells curry. 만약에 그것이 카레를 판다면 좋은 이름은 아닐 겁니다. But 그러나 curry in a hurry 라는 말은 즉 서둘러서 카레 주세요. 라는 이런 말은 would lead to its success. 그 성공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lead to는 뭐뭐를 초래하다 이런 말, 뭐뭐를 이끌다 이런 말이죠. The same goes for the design. 자, 똑같은 현상이 디자인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goes for라는 거는 적용이 되다 이 말이죠. Truck that have a simple and smart graphic. 자, 간단하고 똑똑한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트럭. One that you can see from down the street. 거리에서 당신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트럭은 the way to go. 바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Stay away from dark color. 어두운 색깔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 Which can lost in urban landscape. 자, 이 도시 풍경에서 소실될 수도 있는 어두운 색깔로부터는 좀 거리를 두세요. 자, 타일러의 첫 번째 조언은 뭡니까? A successful food truck
has to have a crystal clear brand name. 성공적인 푸드트럭은 크리스탈같이 수정같이 깨끗한 브랜드 이름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자, 타일러의 두 번째 충고는 뭐였죠? The design of a successful food truck has to be simple and smart. 그렇죠. 이 성공적인 푸드트럭의 디자인은 간단하고 똑똑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충고도 한번 더 해보세요. Always use fresh ingredients. Ingredient는 재료죠. 항상 신선한 재료를 이용하세요. 이런 게 좋은 조언이 되겠죠. 2번입니다. Search the internet for food truck in America. 미국에서 food truck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오. Choose one food truck you are interested in. 자, 당신이 흥미가 있는 하나의 food truck을 선택하시오. Complete the chart. 다음 차트를 완성하고 talk about food truck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꿍과 함께 food truck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오. 자, name of the food truck. food truck의 이름. Location of the food truck. food truck의 위치. Main dish of the food truck. food truck의 main dish 중요한 음식, 주요 음식, 주 메뉴죠. Reason why you are interested in. 당신이 흥미를 갖게 된 이유. 자, 26쪽에 핫도그를 보세요. A traditional hot dog. 자, 전통적인 핫도그는 is a sausage. 자, 소시지다. 5부 이하라고 하는 소시지다. 자, 이 finely함은 미세하게, ground는 가른입니다. 그라인드가 갈다 이런 뜻이니까. 자, 포크, 돼지고기, 비프, 소고기입니다. Which is boiled, 끓여지거나 그릴에 요리가 된. And served on white buns of soft white bread, topped with a variety of condiments. A variety of라는 거는 various의 뜻입니다. Condiment는 양념이죠. 다양한 양념을 가지고 위가 덮여져 있는 부드럽고 하얀색 샌드위치 빵 위에 제공이 되는 물로 끓여지거나 그릴로 요리가 되는 미세하게 갈은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 소시지가 바로 전통적인 핫도그다. Often sold by mobile vendors at city park, sports event, fairs, and zoo. 자, 도시 공원, 스포츠 행사, 자, 이 박람회장, 그리고 동물원에서 이동하는 판매자에 의해서 자주 팔리면서, 자, 모바일 이동하는 벤더는 판매자죠. It, 이것은 is widely seen as a fun special occasion food. 자, 이것, 즉 이 핫도그라는 것은 넓게, 자, 재미있고 특별한 행사 음식으로서 보여지고 있다. 자, 이제는 뭐뭐로 썼죠. 자, 여기서 occasion은 행사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those sausages have been around. 비록 소시지가 있어 왔지만, 자, since 뭐뭐 이래로 at least 적어도 the 9th century BC, 기원전 9세기 이래로. 자, 적어도 기원전 9세기 이래로 소시지가 계속 있어 왔지만, it took late 19th century German American immigrant to slap the meat on a bun and call it hot dog. Slap the meat이라는 거는 고기를 철석 치답니다. 어디 위에다가? 빵에다가. 자, 19세기 후반기, 자, 독일계 미국인 이주자가 빵에다가 고기를 철석 치고 그것을 핫도그라고 부르게 되었다. 결국 핫도그가 생긴 거는 19세기 후반이다. 이런 말이죠. No, there's no dog in there. 자, 그곳에는 진짜 개가 있는 건 아니다. The name, 그 이름, 핫도그라는 그 이름은 may have been born from the sausage's resemblance to long, skinny dachshund dog. dachshund라는 거, 여기 있는 요 개가 바로 dachshund 개예요. 이렇게 길게 생긴 개래. 자, 이 길고 뼈만 앙상한 dachshund 개와의 소세지가 닮아있다는 점으로부터 아마도 그 이름, 핫도그라는 그 이름이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May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이죠. 자, question, 질문입니다. Where does the name hot dog come from? 그렇다면 이 핫도그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정답입니다. The name may have come from the sausage's resemblance to long skinny dachshund dog. 그 이름, 핫도그라는 그 이름은 길고 앙상한, 자, 스키니는 뼈만 남은 앙상한 닥스운트 개와 소세지가 닮아있다는 점에서 왔을지도 모른다.
resemblance to라는 거는 뭐뭐와 닮음, 유사함이란 뜻이죠. 자, finely 미세하게 ground 갈은 condiment 양념, fair는 박람회, immigrant는 이주민이 되겠습니다. 26조 Basemite를 보세요. 자, Basemite has been considered as much a part of Australia's heritage as kangaroo. 자, heritage는 유산이죠. 캥거루와 같은 as kangaroos. 캥거루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많은 유산으로서 Basemite는 고려되어져 왔습니다. 자, consider A as B, A를 B로 여기다 고려하던데 자, 현재 연료 수동태 형태로 쓰였으니까 고려되어져 왔다 이 말이죠. 자, it is a spread. 자, spread라는 거는 바르는 음식이죠. 그냥 많은 음식입니다. 자, it is a spread comprised of. 자, comprised mainly of라는 거는 주로 뭐뭐로 구성된 이란 뜻입니다. comprise, 구성하다. 자, concentrated, 집중된 yeast humo, extract, 농축액이죠. 대절 이하인. there is leftover. 자, leftover는 나머지란 뜻이고, brew 하면은 양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from 뭐뭐로부터 from the beer brewing process 맥주 양조하는 과정으로부터 남겨진 주로 집중된 효모 농축액으로 구성된 스프레드이다 먹는 음식이다 but 그러나 don't get your hopes up 너무 희망을 갖지 말아라 그치? 맥주 양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나머지라니까 뭐 술 취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That does not make it alcoholic. 자, 그것을 알코올릭, 알코올 성분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Basemite creators. 자, 이 Basemite를 만든 사람들은 recognize that, that Jolia라는 걸 깨달았다. 뭐를 인식했다? The yeast extract. 자, yeast는 효모, extract은 농축액이죠. 효모 농축액이 a very valuable source of vitamin. 아주 소중한 비타민, 비타민의 소스가 된다. 근원이 된다. 라는 사실을 베저마이트 만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And added various spices and vegetable extract.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양한 향신료와 양념과 채소 추출액을 더했습니다. 여기서 extract이라는 거는 농축액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야채 농축액. 다양한 양념과 야채 농축액을 더했습니다. 자, it is very dark reddish brown. 자, 레드가 빨간색인데 레디시 하면은 붉으스름한이란 뜻이죠. 그것은 아주 어둡고 붉으스름한 갈색이고요. almost black in color. 색상으로 보면 거의 검정색입니다. Austrian children. 자, 오스트리아 아이들은 are brought upon Basemite from the time they are babies. 자, the time they are babies라는 거는 그들이 아기인 그 시점이죠.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아기인 바로 그 시점부터 Basemite를 먹고 자랍니다. bring up이 성숙시키다, 성장시키다인데 수동태가 돼 있고 오늘 쓰면은 뭐뭐를 먹으면서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자, it is said that 뭐뭐라고들 합니다. Australians are known to travel all over the world. 자, be known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으로 알려지다. be known to 명사를 쓰면은 누구에게 알려지다인데 be known to 동사를 쓰면은 뭐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위드웨어 가지고 자, at least 적어도 one small jar of Basemite in their luggage. 제 luggage 짐이죠. 좌는 단지입니다. 그들의 짐에 적어도 하나의 작은 베저마이트 단지를 가지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or fear that 뭐뭐를 두려워하여 자 뭐를 두려워하여 They will not be able to find it 자 그들 즉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베저마이트를 발견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짐 안에다가 적어도 하나의 작은 베저마이트 단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헤리티지 유산 스프레드는 스프레드 먹는 거죠. 익스트랙 농축액 브루 하면은 양조하다. Be comprised of는 뭐뭐로 구성이 되다. Question. What is the main ingredient of Basemite? Basemite의 중요한 저 성분 재료는 무엇인가? Ingredient 성분 재료죠. So the main ingredient of Basemite is concentrated yeast extract. 자, 이 Basemite의 주요 성분은 농축된 concentrated 집중된 농축된 자, yeast 효모 농축액 extract 농축액이다. 자, 27쪽 브리티시티 타임을 봅시다.
on average, 평균적으로 British people each drink about 2 best of worse or 876 cups of tea every year. 자, 영국 사람들은 매년 876컵 분량 또는 욕조 2개 가치가 될 만한 분량의 차를 마십니다. 아, 영국 사람 차 진짜 많이 마시죠. 커피와 티 하면서 메이드가 막 물어봐요. 커피 마실래? 차 마실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진 the country of tea라는 거는 차의 나라죠. 또한 차의 나라라고 알려진 영국은 자, 브리테인 영국 자, 영국은 자, has built diverse tea customs through history. 자, 역사를 통하여 through history. 역사를 통하여 다양한 차의 관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diverse 다양한 customs는 관습이죠. These ritual 이러한 의식 차를 마시는 의식은 can be observed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At several tea times each day 매일매일 여러 차례 차를 마시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러한 의식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관찰될 수 있습니다. 자, breakfast tea 아침 차는 is the drink trumpeting the beginning of the day. 자, 트럼펫이라는 거는 자랑스럽게 알리다 이 말이죠. 하루의 시작을 자랑스럽게 알리는 그러한 음료수입니다. And it sometimes replaces people's breakfast.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sometimes 때때로 사람들의 아침 식사를 대체해 버립니다. Replace 대체해 버리다. Most British companies 대부분의 영국 회사들은 offer tea break 차를 마시는 휴식 시간을 제공합니다. 자, offer 제공하다. 자, 이 break라는 건 휴식 시간이죠. 어디에? 자, both in the morning and afternoon. 자, 이 오전 아침과 오후에. 아침과 오후에 대부분의 영국 회사는 차 마시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뭐하기 위하여? To help employees relax. 종업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걸 돕기 위하여. Enhance their health. 그들의 건강. 즉 종업원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Enhance는 향상시키다. And ultimately, 그리고 궁극적으로 increase the company's productivity. 그 회사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대부분의 영국 회사는 아침과 오후에 둘 다 차 마시는 휴식 시간, tea breaks, 차 마시는 휴식 시간을 제공합니다. 자, perhaps, 아마도, however, 그러나, the most famous British tea time custom, 가장 유명한 영국의 차 마시는 관습은 might be afternoon tea, 아마 오후 차일지도 모릅니다. In the early 1800s, 1800년 초기에 애나라고 하는 The Seventh Duchess of Bedford, 자, 베드포드 일곱 번째 공작 부인이 conceived the idea of having tea around 4 or 5 in the afternoon. 자, 오후 4시 또는 5시에 차를 마시는 생각을 고안해냈습니다. 자, word off는 물리치다. 자, 뭐를 물리치기 위하여? To word off the hunger pang. Pang은 격통이죠. Between lunch and dinner. 점심과 저녁 사이에 배고픔 격통을 물리치기 위해서 베포드 일곱 번째 공작 부인인 애나가 1800년도 초기에 오후에 4시 또는 5시에 차를 마신다는 생각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During the 1880s, 자, 1880년대 동안에 upper class women, 자, 이 상류층 여자들은 would change into long dress, gloves and hat for their afternoon tea catered for in the drawing room. 자, 1880년대 기간 동안에 상류층 여성들은 자, 드로잉룸이라는 건 거실이죠. 그들의 응접실, 그들의 거실에서 카터도 제공이 되는 자, 카터라는 건 제공하다. 그들의 응접실에서 제공이 되는 그들의 오후 차를 위하여 이 귀부인들, 상류층 여성들이 긴 드레스와 장갑과 모자로 갈아입곤 했습니다. 우드, 과거에 대한 규칙적인 습관이죠. 자, scone, 핫케이크 빵입니다. 케이크는 케이크고, 자, fingerfood라는 거는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음식을 fingerfood라고 합니다. 핫케이크 빵, 케이크, 샌드위치, 그리고 다른 fingerfood,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were provided with tea, 차와 함께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 even if, even though는 설령 뭐뭐일지라도,
자, even though this custom has not been widely followed since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러한 관습이 널리 따라지진 않았지만, afternoon tea, 오후 차는 is still the representative tea time of Britain. 영국의 대표적인 티타임입니다. 즉, 차 마시는 시간입니다. representative 하면은 대표적인 이라는 뜻이죠. Sometimes, 때때로, you might hear the term. 자, term은 용어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용어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High tea, which was originally the counterpart of afternoon tea for working and farming communities, but now indicate tea time held between 5 to 6 p.m. 자, 때때로 당신은 하이티라고 하는 용어를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하이티라는 이것은 원래는 카운터파트 대응물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대응물? 애프터눈 티, 오후차에 대한 대응물이었습니다. 뭐를 위하여? For working and farming communities. 그렇죠? 일하는 그리고 농사짓는 공동체 사회를 위한 오후 차 마시는 시간에 대응물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대응물이었던 그러한 하이티라는 용어를 당신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now 지금은 이것은 indicate tea time held between 5 to 6 p.m. 자, 5시에서 6시까지 개최가 되는 차 마시는 시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hold는 개최하다 이런 뜻인데 과거분사가 쓰였으니까 개최가 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tim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indicate는 몸을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런 말이죠. 지칭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considering they even have time for tea after dinner. 저녁 식사 이후에 그들이 차를 위한 시간을 심지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자,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to say that이 진짜 주어, 진주어입니다. exaggeration은 과장이죠. 대절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British people see tea as a vital part of life. see as be는 regard as be의 뜻이죠. 자, vital 하면은 필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차를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자, ritual, 의식, observe, 준수하다, trumpet, 자랑스럽게 알리다, enhance, 향상시키다, conceive, 고안하다, 발명해내다, pain, 고통, 격통이죠. cutter, 제공하다, indicate, 제시하다, 나타내다, exaggeration, 과장, word up라는 것은 격퇴하다, 물리치다 라는 뜻입니다.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at was the original purpose of having afternoon tea? Afternoon tea를 먹는 원래 목적은 무엇인가? The original purpose was to avoid the hunger pangs between lunch and dinner. 자, 원래 목적은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사이에 배고픈 고통을 물리치는 것이었다. Question number two, 2번 질문입니다. What kind of food are provided with afternoon tea? 자, scone이라는 건 작은 빵이고요. 자, 이 핑거푸드라는 거는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음식들입니다. Scones, cake, sandwich and other finger foods are usually served with afternoon tea. 작은 빵과 케이크와 샌드위치와 다른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음식들이 afternoon tea와 함께 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